KBS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 속보입니다.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건 오늘 새벽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 용의자를 밤샘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5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기 보조 배터리 모양의 불법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담겼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불법 카메라 분석을 마치면 이 남성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불법 카메라 구입자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KBS 연구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열 체크와 방문 목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연구동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열 검사 시키면 한 시간 정도 KBS는 어제 여자 화장실을 모두 점검했고 문제는 없었다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